저희가 그 이제 오늘 뭐그 저는 사실 그 꽂히면 계속 꽂혀 있는데 제가 그렇죠. 5년이고 10년째 계속 꽂혀 있는 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말 그 방송 오늘 끝이잖아요. 주말 정기 네, 방송 이제 끝이죠. 내년에 끝이죠. 네, 다시 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타러 네. 가고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일요일 날 기획하니까 바빠갖고 못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하나를 딱 찍으려면 여전히 저는 그거예요. 방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인데 이게 저 보신 분 계시겠지만 드디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발표갖고 역시 또 섹터별로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예산이. 방위산업이요? 우주항공 방위산업이? 예. 그래갖고 이게 보시면 최근 2016년 11월부터 3년 동안에 그 IT라는 거 있잖아요. 네. 70.9% 올랐네요. 그리고 ITA. 네. 예. 그리고 이거 S&P가 50%니까 거의 그40% 정도 추가 상승 났는데 잘 보세요. 최근에 좀 조정 보였잖아요. 많이 워낙 달려갖고 좀쉰 건데 네. 이게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ITA가 진짜 대박이죠. ITA가 지금 보시면 24.3배요 PR이 높죠. S&P500보다 높죠. 근데 너무 이 높네. 아까 2018년 피크보다는 그때 28.4보다는 또 나죠. 지금의 PR이. 예. 그리고 여기 숫자 써놨는지 아 숫자를 안 써놨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또 5%가 또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미쳐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정청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엄청 싫어하죠. 이번에 직접 얘기했어요. 무슨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그게 주식이 떨어지나? 예,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럼 해보지만 여기에 관련돼서는 역시 록히드 마틴, 노스락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이제 탑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레이시언도 있고 다 있지만 뭐큰 형님은 록히드 마틴이 1위죠, 1위. 전 세계 방위산 업체 중 1위고. 물론 민간 항공 다 합하면 이제 보잉이 1위고. 그렇지만 록히드 마틴 이런 거 여전히 저는 내년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차트만 세 개만 간단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로 딱 하나 물론 S&P 500이 제일 먼저 사셔야 되고 그중에 이제 굳이 이제 섹터를 원하시면 저는 여전히 IT에 우주항공 방위산업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강한 상승을 원하신다? 그럼 MGK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계속 어제 아마존 때도 어저께 오프닝 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은 이제 사실 아마존을 1,100달러에도 못 샀으니 1,200달러에 못 샀으니 어떻게 1,800달러에 사겠어요? 예. 또 어떻게 2,000달러 곧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또 사겠어요? 너무 비싸서.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어떤 한 회원님이 그러시니까 본인 아드님한테 아마존 사라 그랬으니 아버지 이렇게 비싼 주식을 제가 월급이 얼마인데 사냐고.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아마존 말고 다른 거막 사는 거야. 막 싸고 그래. 이런 것들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뭐 있어요? 그럼 아마존이 됐건 애플이 됐건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를 사면 되잖아요. 그냥요. 그렇죠. 그 있죠. 그래갖고 그렇죠. 인베스팅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 또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요. 그럼 제가 진짜 열불 나거든요. 주식 투자를 왜 재미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재미로 할돈건 벌어가지고. 진짜 세상에 넘쳐났잖아요. 게임을 해도 되고, 영어를 봐도 되고, 미드를 봐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뉴스 보고 같이 욕해도 되고, 얼마나 할게 많아, 재밌는 게. 그렇죠. 정치 재밌어요, 정치. 근데 왜 주식 투자를 재미로 해요? 나 주식 투자를 재미한다는 사람 보면 진짜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왜 재미로 해요? 근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즘에 그 본의 아니게 하여간 뭐 모임이 많아가 가면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나는 뭐 1,000만 원을 까먹었다, 2,000만 원 까먹었다를 무용담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웃고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즐겁냐고. 제가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근데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 1,000만 원을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떼었다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그럼 큰일 난거 아니냐. 혹은 길에다 돈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엄청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넌 2,000만 원, 난 3,000만 원, 나는 집도 날렸어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왜 무용담이에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무용담처럼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라를 다 구했고 내가 나라를 다 살렸고 막 내가 웬만한 비밀 정보 다 이렇게 뻥을 치는데 근데 저는 진짜 계절을 또 보여줘요. 어제 제가 저도 이제 그 방송 가서 뭐라 했지만 13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1번부터 13개까지.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것도 또 다른 데 가서 말했지만 그래서 그 1200만 원 투자한 거에 거의 반 이상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즐거워하고 웃고 막 아유 뭐 내가 이렇지 뭐 내가 투자하면 반대로 움직이면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왜 즐거운 그 왜 무용단체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하는 제가 본부장님 제가 강의할 때 와서 몇 번 보셨잖아요. 모든 강의 제일 처음에 하는 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저한테 오면 뭐 몇 백만 원도 주고 200만 원 주고 제가 강의를 비싸게 받잖아요. 어떤 그렇죠. 기업 제작하면 아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제가 가르치는 게 똑같잖아요. 주식 투자와 투기와 그렇죠. 도박을 구분시켜 드리잖아요. 그렇죠. 투자와 투기와 도박만 구분하면 인생 편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기 우리 회원님들은 아니지만 한국 주식회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날렸다, 2000만 원 날렸다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라고 말하면서 투기를 한 거죠. 투기한 거죠. 투기가 불법이 아니라요. 진짜 불법이 아니에요. 투기도 스페큘레이션이잖아요. 아니면 트레이딩이고 타임 더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마켓에서 타이밍을 찾는 거잖아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맞습니다. 아유 진짜 미치겠어요. 그건 투자가 아니지. 투자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투기라고 해. 투기 냉정하게 투기. 아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네. 답답하고 이게 좀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팔아버리냐고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쩌고 올라와 파는 거 아니냐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네. 아, 지금 이 순간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네. 정 국내 주식 하고 싶으시면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결단이 없으면 결국에는 뭐 계속 왜냐면 그걸 복구하려면 더 강한 뭔가 좀 필요하잖아요. 한 방이 그 한 방을 쫓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좀 안타깝죠. 아니, 여기 이제 저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니까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아까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영어를 조금만 하시는 분이면 구글에 들어서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탑픽. T-O-P, 한칸 띄고 픽. P-I-C-K-S? 아니면 탑픽스 for 2020 치면 수백 개가 3번에 차트, 그 기사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알아요. Topics for 2020 치면 쫙 나와요. 구글에서. 구글에서도 허탕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좋고 가장 합리적인 걸 뽑아주잖아요. 그게 뭐 배런스가 됐건 CNBC건 찾아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물론 그 중에서도 테크니컬 하는 어네리스 하는 애가 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 안 맞아요. 탑픽으로 쓰고 왜 예를 들어서 애플을 썼겠어. 거기 보면 단 한 명도 물론 차트만 하는 애들은 별도로 돼 있지만 거기 모든 증권사 이렇게 쓰는 애들이 보면 단 한 명도 이거를 차트로 봐갖고 아마존이 이렇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고점 대비 떨어 몇 퍼센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눌림목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고 지금 매수의 강도가 들어와져서 RSI 지표가 돼서 주가 상승할 것이라 해서 내년에 탑픽이라고 하는 애가 어딨어. 단 한 명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소위 유튜브 하는 유튜브에서 그냥 뭘 하다가 갑자기 경제나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그런 사람도 많죠. 지금 최근에 많이 늘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속성이 중요한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뭐 저희가 뭐 좀 맞단 얘기가 아니라 아 투기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투기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 그렇게 돈 번다 그러면 계속 그 keep going 그럼 박수 쳐드린 거죠. 어 잘돼 그래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돈을 못 벌었다 한국 주식을 해서 그렇게 못 벌었다 그러면 미국도 못 벌죠. 미국도 못 벌죠.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뭘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전화 본부장님이 오프닝 벨이나 클로징 벨 솔직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 해봤자 2,000명, 3,000명 보는데 저희가 사실 저거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맘먹고
삼성전자를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아, 그렇죠. 올 때보다 네. 만 명씩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제가 냉정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뭐뭐뭐 바이오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딱 한 번쯤 2만 명 보게 할 자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면 뭐 합니까? 그거? 보면 뭐예요? 보면 뭐 합니까? 근데 미국 주식을 제발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고 제가 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그리고 본인만의. 그래서 저희가 대신 가끔 오늘 어저께도 제가 숙제 드렸어요. 아마존을 분석한 그 시킹 알파에서 정말 잘 썼더라고. 아마존 분석한 글이요? 네, 네, 진짜 잘 썼더라고요. 예, 밸류를 해갖고 네. 다 해놨더라고. 네. 네 리테일 쪽에서의 상대 비 같이 해놓고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걸 보셔야죠,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보고 거 아마존을 지금 살까? 아니면 아닌가 보다? 탈까? 이런 걸 고민하시라는 얘기죠. 아, 여기 어떤 써주셨네. Topics for 2020. 이렇게 써주시면 쫙 나오잖아요. 쫙 네. 나오죠. 네. 아니, 그건 뭐. 네. 그냥 다 못 봐요, 그 밤새도. 너무 많아요. 절대 못 봐요. 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 네. 너무 많아도. 그리고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혼자 작년, 지난주에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네. 2020년에 저희가 미주미에서 몇 가지 무모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제가, 같이 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이제, 둘이 하다 보니, 워낙 이제 바쁘고, 이것저것 물어보신 분들도 많고, 찾아오겠다는 분도 많은데,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 못 만나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딱 날짜를 정해갖고, 오실 수 있고, 저희가 미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오피스 아우랑을 해주시잖아요. 면담 가능한 네. 시간. 네. 네. 그런 걸 저희가 좀 준비해서, 빠르면, 1월 화부순 중이라도, 1월 중순에도 한번 저희가 테스트하면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중심을 맛보는 강의를 많이 다 듣고 싶은데 껌껌이 결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갖고 아예 저희가 일정 기간 6개월에 6개월 1년 동안 소위 프리패스 같은 개념으로 저희 모든 강의를 한꺼번에 결제하고 그러면 오프라인도 오실 수 있고 온라인도 같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스템이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말 하고 있고 특히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저희 정말 꿈같은 비즈니스인데 그 자산운용사랑 엮어갖고 예, 그 펀드로 정말 그 배당 관련 펀드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제 장기 계획을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천한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중에 예, 미주알 있잖아요. 미주알. 예, 예. 미주알. 아니, 예. 플러스가 또 업데이트된 거. 예. 미주알 플러스. 예. 예. 미주알 플러스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조금 그 뭔가 좀 이렇게 그 보여줄 때 약간 지금 망가지는 부분 때문에 일단 좀 손을 보고 있는데 연말이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주알 플러스는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에 입각해서 EPS하고 PER 뭐 이런 걸로 나가는 거라고 좀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미주미의 무모한 계획들은 제가 우리 교수님 안 계실 때 한번 했어요. 뭐 했어. 아니 애틀란타에서 오신 분이 계셔갖고 아 애틀란타에서 오셔 만나드려야죠. 네, 예, 제 키움 방송 끝나고 바로 기다리시면서 만나갖고 제가 한 시간 정도 책도 드리지 그랬어요. 기억도. 아니 근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제가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시는 바람에 네. 제가 사무실 들리지 못해서 그냥 뭐 책은 못 드렸습니다만 네. 했어요. 해서 그 미국 현지에 계신 이제 부부께서 오셨는데 네.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좋은 게 뭐냐면. 모든 분마다 다 성향이 다 달라요. 나는 은퇴 때문에, 이분은 은퇴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은퇴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성경주를 좋아하는 분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글로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한 시간 동안 했지만 그게 엄청난 양의 얘기를 오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런 약간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갖는 건데, 제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네이버 예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요즘에 제가 술도 안 먹고 뭐 연말 회식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뭘 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날짜만 딱 첫째에 넣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네. 그 하신 분들 먼저 예약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편하게 제가 보기에는 장호석 이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